거꾸로 돌려가고 있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오기와 독세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누가 국민에게 알리겠느냐. 요새 방송도 맛이 조금 갔죠? 네. 신맛이 좀 나죠? 네. 이대로 놔두면 밥싹 상해버려요. 네. 아, 이명박이 계속해서 이상한 미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촛불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올해 연말이지만 내년에도 계속 이 촛불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좀 날씨도 춥고 그렇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니까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고요. 그리고 되게 새로운 방법이고 되게 우리가 창의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이명박은 절대로 생각해낼 수 없는 고루한 이명박은 절대 생각해낼 수 없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기쁘고 되게 즐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신나는 게 제일 먼저고 참 아직도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많이 모아내면 그런 촛불의 흠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와! 나가게 비켜! 너라고, 너라고, 나! 나, 이거 나! 그러고! 누워서야! 자, 만나면 내 편에 안 할 텐데, 시작! 에이, 그만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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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자고! 그만하자! 나가자고! 아니, 왜 자꾸! 제대로 하라고!